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생기타의 공쌤입니다. 지금까지 총 40강이 넘는 강의를 보시고 리딩기타를 충분히 숙달되게 연습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부디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가지 노래에서도 충분히 연주를 즐겁게 하시는 자기만의 음악세계를 가지신 그런 뮤지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를 잡으신 그 순간 음악을 사용하고 또 음악을 사랑하는 애호가이자 뮤지션이 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좀 있겠죠. 먼저 여태까지 하셨던 코드들을 한번 싹 정리해서요 그려보세요. 가장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코드표가 있죠. 여러분께서 메이저 그리고 마이너 여러분이 아는 한에서 다 그려져서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그 코드들을 잡으실 수 있게끔 능숙하게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른손 스트로크 트럼 안에서 4비트와 8비트 그리고 16비트 언제든지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이후에는 여러가지 노래들과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한 핑거링 강의가 이어질 겁니다. 강의 이대로 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뒤이어지는 강의들도 충분히 본인 걸로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즐거운 기타 라이프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저희 타이틀처럼 평생 치는 취미 기타로서 즐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생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